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4장을 이제 낙서 제 4장인데, 오행변용이에요. 변용인데, 이 책에서는 변용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와, 그 다음 변용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변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도에도 수와 목금토 오행이 있어요. 토는 가운데 온데, 가운데 오 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수와 목금이 계속 순환을 가운데 토는 중심을 갖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도 역시 오행인 거죠. 근데 낙서는 주로 이 변화를 위주로 이해한 거거든. 하도는 존재론적 입장이 어떤 물상적인 경우 때문에 하도가 생기지만도 그 물상이 갖고 있는 변화의 이치는 이 하도수에 있다는 거죠. 이래서 구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 사장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 요거 보면 사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치는 하고, 그 다음에 일육은 수고, 그 다음에 삼팔은 목인데, 이 목과 금과 화와 수, 이 자체에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은 목대로, 또는 수는 수대로, 화는 화대로, 금은 금대로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변화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 갔냐면 상수역이니까 수로 가지고 다시 말해 1,6은 7이 되고 순대 1과 6은 순대 둘이 합하면 7이 되고 2와 7은 화인데 합하면 9가 되고 그럼 7이 된다는 것은 이 화의 기운이 되는 거고 또 2와 7을 더하고 9라는 것은 금의 기운인 거고 또 4와 9를 더 13인데 10은 빠지니까 항상 3이 같으면 목의 기운인 거고 또 목에서 3과 8은 10이니까 1이니까 수가 있고 그 수와 목금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수리학적으로 이게 상수의 갖고 가르치면 틀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변용인데, 변하는, 하는 거, 변용은 쓰임새인데, 쓰임새. 오행이 서로 다른 오행과 상생상극의 관계지만 서로 만났을 때는 변해서 쓰이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변해서. 다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가을이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때 변을 빌 때는, 변은 목기 같다면은, 또 가을에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겨울 월동 준비해야 되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금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쇠가 있어야 될 거야, 쇠가 있어야. 그런 식으로, 이 오행들은 각각 서로가 만나면, 별에서 쓰이는 쓰임새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보래가게 하는 큰 틀의 흐름이란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니까 수리학적 개념에 만났을 때 수가 몇 수가 나오고 수가 몇 수가 나오니까 그 수의 개념 가지고 그러한 원리를 잡아내서 바라보는 책이 뭐냐면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장의 내용입니다. 그 4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도 근본틀은 변화의 문제인데 변화는 자체 화는 화대로 수는 수대로 목은 목대로 금은 금대로 두 수가 만났을 때 합했을 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용은 그게 그 80쪽에 뒤에서 세 번째 보면 변용의 이치라는 게 나오는데 80쪽 뒤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변형의 이치적하는 게 나오는데, 뭐 동삼남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삼과 남구 양수인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수의 개념에서 구와 삼이지만도 원리는 금과 목이 만난 거죠. 그러면은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 두 개 만나는 수의 원리가 새로운 쓰임새의 사고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수의 문제가 하나의 논리적 사고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낙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상수역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정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80쪽에 79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낙서 띄우고 재 띄우고 사장에서 은 띄우고 오행지 띄우고 변형이죠. 제목이에요. 낙서 제사장은 오행의 변형, 변해서 쓰이는 쓰임새. 그 쓰임새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문제겠죠. 그래서 80점 넘어가면은 중앙 띄우고 토 띄우고 중앙 띄우고 토는 해석했죠. 토는 위 띄우고 오행 띄우고 변용지 띄우고 위이 띄우고 관계지 띄우고 수는 장어 띄우고 택고로 택 띄우고 고려도 상관없어요. 택고로 띄우고 일제 띄우고 토지 띄우고 하야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중앙의 토는 중앙 오의 토죠. 중앙에 있는 오 토는 오행이 가운 바깥에 있는 오행의 변에서 쓰임새 한 자리. 그러니까 모든 존재 토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쓰임새는 이 토를 기준에 가 변형하는 되는데 그게 바로 기준점이죠. 오가 기준점 자리가 되는데 그런데 관계지수 관계는 뭐냐면 물을 대해서 이거 마치 그 봄에 그 논농사 지을 때 논에 물을 대듯이 모든 생명체는 물을 대줘야만이 존재하는데 그 물을 대는 거 관계니까 물대를 관 물대를 개짜요. 물을 대주는 어떤 그 농토에 농사짓는 곳에 물을 대주는 물은 장어택이라 택은 모택자니까 감출자 연못에 감춰져 있어야 돼. 연못에 우리 저번 시골 가면 저수지 굉장히 많은데 영천댐도 아주 유명하고 근데 저수지에 물을 대어서 모아야만이 그 물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곳에 분배시켜 준 거래요. 그게 관계지수예요, 관계지수. 그러니까 요 근래 그 우리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의림지 같은 제천 의림지 같아 있지만도 농사는 저수지를 만들므로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양식이 정상이 돼요. 가뭄이 대비되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의 물은 뭐냐면 연못에 감추어져 있는 가닥으로 이런 요 일수는 토의 아래에서 흙 아래에 감춰져 있다는 게 물수가 요 일이 물이거든 물수 일륙수니까 바로 토라 토가 가운데 토 아래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이 요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야지 띄우고 화는 띄우고 연어 띄우고 조 띄우고 고로 조 고로 해도 조 띄우고 고로 칠제 띄우고 토지 띄우고 우야하고 도야는 뭐냐면 질그릇 도자 대장장이었다요. 그러니까 도야지 화는 질그릇을 끄우면서 이렇게 가만히 불을 때잖아 질그릇 할 때는 가만히 불을 때거나 그다음에 대장장이었다는 풀무질을 불 이렇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공이나 대장장이의 불은 이마가 똑같은 거죠. 도야지 화는 그 불은 좋다는 부엌좌자예요. 연어 그럴 때 연자는 불탈연자고 조는 부엌좌자예요. 부엌에서 아궁에서 불을 태워야 되는 까닭으로 말이죠. 아궁에서 불을 떼야 될 까닭으로 고로 아궁에 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칠이 화는 불이니까 이게 칠이 화니까 칠은 뭐냐면 토의 오른쪽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서 불을 잘 키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고지 띄우고 금은 띄우고 용호 띄우고 야고로 구제 띄우고 토지 띄우고 상야고 도고 칼도 톱끝자예요. 칼과 톱 있죠. 칼과 톱. 톱질하는 톱. 칼과 톱의 금이란 것은 들에서 쓰이는 까닭으로 사람이 칼과 톱이 있으면 들에 나가 농사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에서 쓰이는 까닭으로
구는 구가 금이거든. 금 구가 금이니까 이거는 토의 위에 있는 거야. 그걸로 산 게야. 위에 토의 토의 위에 있는 거야. 그다음 동양지에 띄우고 목은 띄우고 입어 띄우고 원고로 띄우고 삼재 띄우고 토지 띄우고 자야고. 동양지 뭐 집지는 큰 기둥이 되는 나무들이란 것은 원단은 언덕 원단이야. 언덕 언덕에 서 있는 까닭으로 언덕에 서 있는 까닭으로 삼은 이 3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바로 토의 좌에서. 토의 좌에서. 그래서 양수, 이첩 양수. 제일 처음에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3이 양수들 좀 치면 돼요. 양수. 양수를 다 치면 양수.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양수로 가지고 이런 이치를 봤는데, 그 다음에 음수. 아, 제가 땅을 산게 아니고 음수. 화지 띄우고 영은 띄우고 성상 띄우고 고로 띄우고 이재 띄우고 칠지 띄우고 상냐고. 불에 불꽃은 염자는 불꽃 염 탈염자거든. 이 아궁이에 불을 뗐을 때그 불꽃은 성상 위로 올라가는 까닭으로. 아궁이에 불은 불이 위로 올라가는 까닭으로 2는, 2의 2는 바로 아궁이에 불인 7의 위에 있는 거죠. 불길이 올라가는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지 띄우고 인은 칼날린 자죠. 도지 띄우고 인은 띄우고 횡자 띄우고 고로 띄우고 사재 띄우고 구지 띄우고 자야고. 칼의 날은 구가 이제 칼인데 칼. 칼의 그 칼날은, 칼날인데 날카로운 칼날은 왼쪽을 횡으로, 왼쪽으로 횡이 있는 거죠. 왼쪽 횡으로 있는 거죠. 이게 칼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칼이란가? 칼을 쓰기 위해서 오른손을 잡으면 칼날은 왼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는. 왼쪽 있잖아요. 그래서 칼은, 도는 뭐냐면 이렇게 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쪽으로, 횡으로 있는 거야. 횡으로 왼쪽으로 되는 거야. 까닭으로 4는 9의 왼쪽에서. 그래서 같은 금인데 4는 바로 왼쪽에 있는 거야. 칼날처럼. 그 다음에, 목지 띄우고, 근은 띄우고, 식하 띄우고, 고로 띄우고, 팔재 띄우고, 삼지 띄우고 하여라. 나무의 뿌리는, 이 나무 삼이 목이, 동양이 목이니까. 나무의 뿌리는 아래로 식자는 불을 식자. 불 뻗어나간다, 뻗어나가. 식자를 뻗어나갈 식자고, 불을 식자. 아래로 뻗어나간 까닭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뿌리가 아래로 뻗어가는 거죠. 그게 식하의 식하. 아래로 뻗어나간 까닭으로 팔은 바로 동양지 목이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입니다. 팔 아래입니다. 팔은 바로 삼 아래인 거죠. 나무 아래인 거죠. 수지 띄우고, 유는 띄우고, 취우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육재 띄우고, 일지 띄우고, 이라. 물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알수는 바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까닭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 오른 나가는 까닭으로 6은 바로 1 오른쪽에 있게 돼. 수화. 시 고로 띄우고 우선 띄우고 상극하고 대대 띄우고 상승이 띄우고 기 띄우고 변화지 띄우고 묘적 띄우고, 동 띄우고, 삼팔은 띄우고, 합 띄우고, 11이 띄우고, 일 띄우고, 거북하니,
거북하니 띄우고, 신은 띄우고, 이목 띄우고, 관수이 띄우고, 윤물야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오자가 냈어요. 자, 식으로 우선은 이래서 이제 우선이요. 우선은 상극해. 다시 말해, 이게 순대, 일륙순대, 우선나무 이칠화니까 수국화가 되니까 상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금이고 목이죠. 금극 목이 되는 게 상극이 되지, 이렇게. 상극이. 상극이. 이 수는 불을 끄고 금은 나무를 자르니까 상극이 되죠.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 일육의 일과 구는 금의 금생수가 되는 금생수. 그 다음에 상과 목은 목생화가 되잖아요. 그 대대는 상생이야, 바로. 대대는 상생이야. 그런데 그 변화지, 묘꼴 때, 이 묘자가 이 계집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돼. 요걸 설립자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 써요. 계집녀 써요. 요 자가 바꿔줬어요. 계집녀 옆편으로. 그 변화, 여기서 변화를 이야기해, 변화를. 변화를 이야기해, 변화를. 다시 말해서, 이 하도의 오행이 상생상극하는 변화의 묘. 그 변화의 뭐는 바로 목과 수와 화와 금이 자체에서 변하는 모습이에요. 그 자체에서 변하는 모습이 수리학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변화의 모인 즉은 곧 말이죠. 변화의 모는 곧 이때 고적자겠죠. 변화의 모는 곧 고적자 곧. 동삼팔은 동쪽에 있는 상과 팔은 합하면 11이야. 삼팔 11이야. 11에 대해서 1이 북쪽일 거예요. 1은 북쪽에 가니 이 모습이니 이것은 나무로서 삼팔 나무로서 써있자 관수 물을 대 가지고 윤물 만물을 윤택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은 만물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수리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아까 상수인데, 모든 공식이 수적 공식으로 대비가 되어야만이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목에서는 이 수기를 통해서 만물을 윤택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무로 가지고 실은 모든 살아가지 사람은 집을 지을 때도 뭐이 만들 때 전부 나무였잖아요. 모든 마음을 윤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 속에는 수기와 같은 응용의 방법이 있다. 쓸용도가 있다. 용이 있어요.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그다음 두 번째 남 띄우고 사구 띄우고 합 띄우고 13이 띄우고 삼 띄우고 거동하니 신은 띄우고 이금 띄우고 장목이 띄우고 치물이야. 이 작자는 벨작 쪼갤 작자입니다. 벨작 쪼갤 작. 이거 치물이야. 자, 서방의 사구 사와 구의 금이라는 것은 합하면 둘이 수를 합하면 13이 돼요. 13이 되는데 10을 없애면 10이라는 거 없애면 3이 남아. 3이 바로 동쪽에 가고 있어. 1은 이치는 뭐냐면 금을 통해 가지고 이 금기를 통해서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무한한 쓰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준다는 거죠. 금 속에는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없으면 나무 못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치는 뭐냐면 바로 금으로서 쇠로서 사구 금으로서 장목 나무를 베이게 삼파 나무죠. 나무를 배에서 그래서 이거는 금기 속에는 사구 금기 속에는 만물을 칠자 다스릴 칠자
만물을 다스릴 수 원래 있어. 금이 있어야만이 모든 게 만들어내고 자르고 다스려 하는 태국이거든. 금 자체 갖고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이 변화할 수요. 그 다음에 서 띄워오고 이치를 띄워오고 학구이 띄워오고 구 띄워오고 거남하니 신은 띄워오고 이와 띄워오고 소금이 띄워오고 형물려요. 이때 솟다는 녹일 솟다. 녹인다. 뭐 새를 녹이는 게 있다. 녹일 솟다. 녹일 솟다. 서방의 이칠화 불. 이칠화는 합한 구가 돼. 수가. 구가 되니까 구는 남쪽에 가고 있어. 남쪽에 가고 있는데 이는 불로서 이칠불로서 쇠를 녹여서 금화 아 소화 쇠를 녹여가지고 형물 마음물이 협단 바꿀 협자거든요. 혁명 그렇게 협자니까 혁명 바꾼다는 거죠. 변혁 뭐 혁명 혁신 그렇게 전부 협자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불로서 쇠를 녹여가지고 마음물을 갖다가 바꿔낼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 때문에 가는 거다. 불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통해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변화 속에서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 속에서 무한히 활용할 수 있는 원리는 다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북 띄우고 일육 띄우고 합 띄우고 칠이 띄우고 칠 띄우고 거서하니 신은 이수 띄우고 수화이 띄우고 재물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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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끝나는 거 이제. 그래서 북방의 일과 북방의 일과 육은 합하면 칠이 될 수가. 수략적으로 상수적 입장에서 7이 돼. 그런데 이 7이 서쪽에 가고 있는데 이는 물로서 이수 물로서 화기를 받아들여서 받을 숫자 화기를 받아서 재물 재자는 만들재 지을재 있거죠. 제조한다 그 재자 있으니까 만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바다에 제일 처음에 물이 있을 때 그 물에 화학인 태양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테리아 생긴 거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이 불기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쇠는 녹이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만들어진 것도 물이 화학인을 받아들여가 생명이 시작된 것 똑같은 거죠. 결국 쇠는 녹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뭐냐면 각자 자기 속에는 새로운 변화의 이치를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게 바로 수리학적 개념으로 대비돼서 설명이 된다는 게 상수의 바로. 바로 물이 물은 화기를 받아들이면 박테리아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말하면 모든 화식 음식 만드는 것도 물과 불이 만났을 때인 거 아니에요. 그보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묘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윤물이 윤물. 첫 번째가 윤물이죠. 이 이목 관수의 윤물이야라. 윤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체물이야. 만물을 다스리는 거고. 세 번째는 형물이야. 만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재물이야.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상생상극하는 낙서의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로 윤물하고 그 다음에 치물하고 형물하고 재물하는 변화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게 그 변용지 익히는 거죠. 그 변용이 변해서 쓰임새 변화를 이해하고 변용에 들어가면 이 오행이 다른 상극을 만나서 또 일어나는 현상의 이치를 잡은 게 고단 문제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